여보세요? 80점 넘었으니까 용돈 줄 거지? 아유, 기억력은 되게 좋아요. 아유, 진짜. 아니, 오늘 나 돈 없어서 설아한테 얻어먹었단 말이야. 갚아야 돼. 왜 그랬어? 엄마 카드 쓰지? 안 가져갔지. 아무튼 오늘 갚기로 했어. 엄마 지금 나가야 되는데? 알겠어, 돈을 빨리 갚아야지. 응, 엄마가 너 책상 위에 저기 올려놓을 테니까 응, 알아서 저기 해. 알겠어. 오, 예스. 어머. 응, 알겠어. 엄마가 지금 딴 데 잠깐 전화 와서 잠깐 끊어봐. 응?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아이, 거기 없어요? 아, 제가 그 앞에 놔뒀는데. 가만 있어봐. 제가 2분 안에 가거든요? 거기 잠깐 있어봐요. 예? 그렇다면 해. 내 세상 다 해줄게. 아, 편하다. 한숨 자야지. 예스, 용돈 받으면 사라한테 돈 갖고 양모 펠트 인형 사야지. 키키키키오 키. 예스. 다녀왔습니다. 아, 오리온 또 내 방에 있어. 아, 진짜. 어? 이거구나, 엄마가 놓고 간다는 용돈이. 예스, 바로 사와야지. 키키키키오 미키. 짜잔, 양모 펠트 인형. 옛날부터 사고 싶었는데 이게 다시 유행이더라고. 키키키키오 미키. 와, 너무 귀엽지. 토끼 복숭아 만들어 보겠습니다. 손을 빼주고. 와, 이런 털이 있는 거야, 털실이.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뾰족한 네 개의 바늘이 있고요. 이게 너무 위험하니까 여러분 꼭 골무를 껴줘야 돼요. 알겠죠? 조심조심. 그리고 이 상태에서 얼굴을 만들어 볼 건데 이 정도 잡고 돌돌 말아 볼게요. 돌돌돌돌돌돌돌돌 말아주고 이걸로 이제 얼굴 만들 거거든요. 돌돌돌돌돌돌돌 자를 필요 없겠다. 이 상태로 딱 놓고 사정없이 떨어줍니다. 그렇지만 골무를 꼭 끼고 하세요, 여러분. 정말 찔리기 쉬워요. 그리고 제가 이거 치트키를 알려주면 이렇게 네 개를 들고 이 상태로 사정없이 찔러줍니다. 그러면 1타 4피. 와, 여러분, 사정없이 열심히 찌르다 보니 이렇게 단단하게 되었습니다. 사정없이 열심히 찔러야 돼요, 여러분. 됐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핑크색, 내가 후드를 쓰고 있으니까 이걸 만들어줄 거예요. 어떻게 만드냐면 핑크색을 이용해서 이 정도씩 해주고 이거를 여기 돌려주면 돌려주고 또 여기를 어떻게 한다? 사정없이 찌른다. 아! 와, 사정없이 찌르니까 지금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이 정도. 와, 여러분 뒤에도 이렇게 사정없이 찔러줍니다. 찌를 때는 조심조심. 그리고 1타 4피를 이용해서 제가 열심히 찔렀거든요. 1타 4피. 짜잔! 이제 여기에다가 양옆에 요쪽 눈을 만들어줄 건데 이렇게 뚫고 뚫고 여기 눈을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짠! 눈을 다 만들었으면 요렇게 귀여운 코를 어떻게 만드냐면 요렇게 이 양모 펠트 요 정도 잡은 다음에요 이렇게 찔러줍니다. 그 얘가 탁 원하는 위치에 들어가요. 그래서 X자를 만들어준 다음 이렇게 찌르면 찌르는 대로 돼가지고 신기합니다. 우와! 그런 다음에 짠! 이렇게 됐으면 이제 귀를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귀는 펠트를 이 정도 한 다음에 여기를 사정없이 찔러줍니다. 요런 모양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핑크색 양모 펠트를 조금 해가지고 중앙에 이렇게 껴줘요. 그러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잖아요. 이 상태에서 반을 자른 다음 슉 요렇게 붙여주는데, 여기 붙일 때 어떻게 붙이냐면 또 여기도 그냥 이렇게 제가 붙이고 싶은 데를 이렇게 껴주면 돼요. 슉슉슉슉슉슉슉슉. 그러면 신기하게도 이렇게 붙어요. 너무 신기하죠? 안 떨어져? 절대 안 떨어져. 짠! 귀 완성! 와 귀엽다! 이제 여기다가 몸통도 넣어줄 건데, 몸통을 제가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여기다가 팔이랑 이런 걸 붙여줘야 돼요. 팔, 팔도 붙여주고, 축축축. 팔이 붙었죠? 팔, 다리를 붙여줄게요. 짜잔! 너무 귀엽죠? 이거를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따당! 어떻게 붙이냐? 이렇게 딱 붙이고, 이것도 이렇게 해주면 이게 스스로 붙어요. 너무 신기해. 어떻게 이렇게 붙지? 볼까요?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짜잔! 지금 붙었죠 벌써. 이걸 여러 번 해주는 거예요. 귀여운 복숭아를 만들어줬습니다. 여기에 짜잔! 이거 다 찔러서 만든 거예요. 다 똑같이. 조심조심. 찌를 때는 언제나 조심조심. 짜잔! 복숭아 완성! 이걸 여기다 붙여줄 거예요. 붙일 때는 또 찌르면 된다. 엄청 간단해요. 그냥 무조건 찌르면 돼요. 한 1000번 넘게, 10000번 넘게 찌른 것 같아요. 완성! 와 귀여워! 비록 이 사진과는 매우 다르지만 사진 원본. 아 귀여워. 이 친구 이름을 붙여줘야 되는데 이제 뭐라고 할까? 너 뭐라고 하고 싶니? 아! 복숭아를 들고 있으니까 복숭이로 해야겠다. 복숭이 귀여워. 안녕? 나는 복숭이야. 아 얼마나 잔 거야. 어? 내 돈! 어? 내 돈 어디 갔지? 내 돈 어디 갔지? 복숭? 복숭? 박준 누나 내 돈 못 봤어? 네 돈? 네 돈이 어딨는데? 내가 누나 책상 위에 올려놨는데 못 봤어? 내 책상 위에 뒀다고? 이상하다. 내 책상 위에 엄마가 용돈 뒀다고 했는데? 아니야 그거 내 돈이야. 아니야 엄마가 나한테 돈 준다고 했었는데? 내 돈이야. 엄마 내 책상 위에 돈 올려놨잖아. 그거 내 용돈이지? 뭐? 안 올려놨어? 거봐. 알겠어 이따 줘. 응? 아니래지 내 거지? 힝 나빠시여. 아 알겠어 누나가 이따가 용돈 받으니까 내줄게. 아 정말 없어진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우와 저기 뭐야? 복숭아 인형? 응 우리 복숭이야. 안녕 인사해 복숭 복숭. 와 이 인형 그 인형이네. 무슨 인형인데? 그거잖아 그거. 전설의 복숭 토끼. 전설의 복숭 토끼? 이 인형에 대한 엄청난 전설이 있지. 엄청난 전설? 그게 뭔데? 그건 말이야. 뭔데? 다음 시간에 말해줄게. 아 뭐야 지금 말해. 이 영상의 좋아요가 3000개 이상이면 다음 영상에서 바로 말해줄게요. 캐캐캐. 오키님들 지금 이 영상에 좋아요 누르고 꼭 다음 영상에서 다음 얘기 들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좋아 오늘도 신나게 양모 펠트 인형 만들고 용돈 찾기 대성공.